아침 조명이 비춰 태양의 눈빛 그 빛은 날 불태웠지 그 빛은 나의 눈가렸지 But I got now 꿈을 쫓아 다빈 줄에서 Underlight 수많은 storm 수많은 달 질문의 숲속을 헤매도 나 어둠 속에 저 빛을 따라왔어 주명의 기호이 남겨지나 저 하늘을 우린 기다려왔어 가는 선 넘어 날 부르는 너 날 부르는 나 분명히 화살비 속에서 마주한 내 안의 경계선 Give me the chicken 나의 붉은 눈빛 너는 제 세상을 뒤집어 Inside the castle, take everything. Checklist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시오. 이름 정원 생년월일 04020 직업 NIF 아이돌 당신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하트 개수는 1개 3개 4개 5개 한 번, 아, 한 번에
이거 이렇게도 하트가 되나요? 여기 아래도 하트가 되나요? 이렇게 하나 둘 두 개 두 개가 제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멤버에게 한 거짓말이 있다면? 아 그거 있습니다. 이제 제이크 형이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먹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그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그때 무인도에 가져가고 싶은 세 가지. N-IP은 물 가져가겠습니다. 아무리 막 먹을 게 많고 그래도 혼자 살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당신의 잘생김은 몇 퍼센트? 지금부터 나오는 노래에 맞춰 세상을 감동시킬 멋진 댄스를 선보여주세요. Let's go! 와 이거 진짜 됩니다. 오 뭐야? 오 진짜 뭔가 파티장 그런 느낌이다. 오 여기 있네요. 여기 멋있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희승입니다. 이름은 이희승이고요. 2001년 10월 15일입니다. 이거 제가 보고 있는 거 모르는 거죠? 당신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하트 개수는? 일단 한 개, 두 개, 세 개. 오! 세 개까지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본다면 눈 커지는 대신 콧구멍 늘어나기. 제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들이 눈 작아지는 대신 콧구멍은 멀쩡하기. 그래도 제가 지금 충분히 눈이 크기 때문에 눈이 작아지는 대신 콧구멍이 좀 멀쩡하겠습니다. 방귀 낄 때마다 공식 계정에 데시벨까지 업로드되고 화제되는 내신 빌보드 스타로 살기. 이걸 고민하세요. 아 저는 빌보드 가겠습니다. 오. 형 다 보고 있었어요, 형 한 거. 안녕하세요. 이름 김선우. 생년월일 저는 2003년 6월 24일생입니다. 당신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하트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저랑 똑같이 하네. 아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한 방에 할 수 있는 거. 저 처음에 막 다섯, 여섯 개, 다섯 개 막 나왔어요. 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뭐 있었는데? 뭔가 열 개 채우고 싶... 열. 어떻게 한 거야? 새로운 거다. 좀 이 각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왼쪽 눈에 점이 있는데 이 각도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정면에 좀 꽂혀가지고 정면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오른쪽도 또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은 다 괜찮아. 다양하게 맞춰서 그래도 왼쪽을 좀 많이 찍는 거. 오 이거 완전 오랜만이다.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선우 형 오면 무슨 반응일까요? 그럼 몰랐어 이럴 것 같아. 아니면은 선우 형 들어오면 한 명이 저기 가서 야 효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여기 오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네? 나와요. 오 마이 갓. 오늘의 체크. 아 뭐야? 소리까지 다 들려. 네, 소리 다 들려. 형 춤추는 것도 다 봤어요. 잘 봤습니다. 저기서 다 보고 그럼 있었어요. 저희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되는 건가? 다음 누구지? 성훈 형이다. 얼굴 도장 한번 찍고. 이름? 뭐 써지는 건가? 아, 박성훈. 아니다. 성훈. 룸메이트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멤버 7명 다 같이 숙소에서 지내기 때문에 룸메이트에 대한 만족도는 상이지. 아, 이게 7명이 다 같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최상. 최근 멤버들한테 한 거짓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방금 한 그 거짓말이 너무 재밌다는 게 좀 거짓말이에요. 센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본다면 선우 아들로 살기, 선우의 아버지로 살기. 아버지. 아 이거 어떡하냐. 안돼도 너무 아버지가 낫겠지. 만약에 제 아버지였으면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할 거기 때문에 아버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잘생김은 몇 퍼센트? 진짜 들리는 거 아니야? 아 저기서 다 보고 있나? 왜 자꾸 웃지? 아. 이거 너무 갑자기 너무 귀여운데? 귀여운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다 왔어요? 엄청 기다렸네. 체크리스트 작성. 아 있어요? 아 진짜요? 와우. 아, 소리는 안 나. 아, 소리 안 나? 네. 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막 웃겼구나. 그랬어. 누구야 다음? 니키 아, 같아. 아 니키네. 잠깐만 지금 스피커 있는데. 이름은 니키입니다. 직업은 네 아티스트. 첫 번째는 제이 형. 제이 형을 네, 가져가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이 형이 있으면 아마 든든할 것 같고 되게 제이 형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인도에 가서도 불편한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핸드폰. 핸드폰을 하고 싶습니다. 무인도 안 터질 텐데. 핸드폰. 전기도 없는데. 굳이 충전기도 필요할 텐데. 이유는 엔진 분들한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주 아마 SNS를 업로드 할 것 같습니다. 난 그냥 엔진을 데려갔는데. 진짜 그런 방법이. 네, 세 번째는 오 배로 해야겠다. 배. 저는 아들로 하겠습니다. 우와 그거 힘들 텐데. 아버지로 살 살면 아, 힘든데. 진짜 힘들 것 같아. 아, 아, 힘들 것 같다니까 이게. 교육을 해주는 게 아마도 네 아마 올해 고육일 것 같아서 저는 아들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파서 아버지 아버지가 더 힘들 것 같다. 야 우리 아빠 안 힘들어. 집에. 오 뭐야 프리스타일이네. 아니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이름 제이. 생년월일 2002년 4월 20일. 직업 가수. 36.2도. 이거 시크하지 않을까요? 막 시크니까. 이 멤버들은 차라리 시크한 게 나을 것 같아. 다 똑같지만. 상상이 안 가는데? 눈, 코, 눈이 조금 작아진 게 나을 듯하네요. 두 번째. 빌보드 스타로 살기. 이거 너무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다음 날에 너 관계 대신에 49였다며. 그래도 일본이 낫다. 그래도 일본이 낫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푸쳐 해서 아저씨 아니지? 그치? 제이, welcome to special part. Bye bye. 와. 제이. 안녕하세요. 춤 잘 추시네. 이거 잘 봤어요. 실시간. 잘 봤어요. 실시간이야? 실시간으로. 안녕하세요. 체크리스트. 이름은 심재윤이 아니고 제이크입니다. 11월 15일 2002. 직업은 아이돌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최근 멤버 얘기한 거짓말은? 거짓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희가 저녁 메뉴나 이런 거 고를 때 메뉴 좀 예민한데? 항상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떡볶이가 그렇게 안 먹고 싶을 때도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한 적 있어요. 정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제이크 형이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먹고 싶지 않았는데 먹고 싶다 했어요. 야 제이크, 너 앞으로 떡볶이 먹고 싶다는 소리 해봐. 안, 솔직히 저는 방귀 소리는 당연히 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별로 이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분들과는 이렇게 모든 게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거 하고요. 그럼 팬미팅 하면서 당당하게 방귀 깰 수 있어요? 아 그건 마이크 갖다 대면 대시벨 3.6 막 그렇게 나와. 뭐야? 보고 있었어요? 네. 네. 뭐야? 좀 상상하네. 근데 저 질문 있어요. 아, 네. 저거 뭐예요? 아. 모든 파티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오늘 저 숙순에 적힌 대로 이제 파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가려진 순서는 파티를 즐기면서 이제 떼면서 즐기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볼까요? 날 만나고 자꾸만 심장이 이상해 이상해 지치는 않은 feeling 날 만나고서 달라진 모습이 난 어색해 Oh babe 플라스틱으로 만든 세상에 가격도로 가득해 이를 줘야 이를 받는 게 여기서는 당연해 심장은 for sale 사랑도 for sale 이대로 망해버릴 세상 기대 하나 없던 내게
잡는 그런 feeling 널 만나고 자꾸만 심장이 이상해 이상해 쉬지는 않은 feeling 널 만나고서 달라진 모습이 나 어색해 Oh baby 거슬러주지 않아도 돼 전부 주고 싶은 걸 아무래도 망해버린 건 나인 것만 같은 걸 그래도 좋대 심장이 말해 이대로 망해버릴 세상 그대로 나 없던 내게 샘으로 무할 수 없는 답들을 가르쳐준 너 차가운 심장 위에 pricing 낯선 기로 되어낸 너라는 존재 내게 있어 You're not, you're not for sale You're not for sale oh, 팔 수 없는 살 수 없는 yeah, yeah, 네, 여러분 집중을 해주세요. 네. 네. 본격적으로 네. 파티를 진행하기 앞서 개회사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리더인 와. 제가 대표로 개회사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하이픈의 두 번째 미니앨범 보더 카니발 발매 기념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저희 엔하이픈이 데뷔 후 처음 마주한 세상 즉 기존에 알던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인 화려한 공간에 입성하게 되면서 생겨난 감정을 담았습니다. 이제 팬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총 6가지의 알찬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이라이트는 타이틀곡인 드렁크 데이즈드입니다. 드렁크 데이즈드 무대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컴백쇼 마지막에 공개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파티장은 세상에 통용되는 모든 규칙이 무너진 혼란스러운 공간입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다간 끊고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의 파티를 즐겁게 만끽해주세요. 근데 이번 앨범이 전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느꼈던 되게 새롭고 되게 즐거운 기억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담아내는 앨범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 파티장과도 어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 바로 스피드하게 넘어가 볼까요? 네. Let's go. 빠밤. 와. 댄스인 거지. 파티하면 또 댄스가 빠질 수 없죠. 아. Let's go. 다 같이 일어나요? 오. 이거 이승이 앞에서 합시다. 형 완전 좋아하잖아요. Yeah.
What? I'm very, very good. 와 이거 자동으로 한다. 수학에서 한다. 두 명. 뭐야? 뭐야? 두 명이면 애초에. 뭐야 두 명? 와 뭐야? 뭔가 그냥 댄스 타임인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팀을 정해버렸네. 호루라기 팀을 정하는 건 줄 알았어. 저는 혼자 팀인 거. 아 어떻게? 니키 혼자면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과연? 네. 과연? 하나 둘 셋! 11간 와 뭐야! 설마 줄넘기? 줄넘기? 갑자기 오, 줄넘기? 이런 거 이렇게 불길하지? 나만? 니키가 너무 유리한데? 니키 뭐야? 유리한. 어, 그런데 혼자는 야 니키 혼자 쌩쌩이 다 시켰다. 너무 유리하다 이거는. 마비 마비 버? 마비 버? 그냥 100개만 할래요? 그래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개 아홉 개 아 열 개 소리 치는 것도 어떻게 똑같아 둘이 똑같이 소리 쳤어 열 개 네, 저희는 이렇게 팔짱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깍지까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야! 헐, 가능성 있어! 뭐야? 이거 대박 타이밍이야! 가능성 있어! 뭐야? 아, 그렇네! 이제부터 팔짱 한 번 뺄 때마다 1점씩 감점! 오,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꼴 때만 안 하면 돼! 야, 너네 한 개 할 것 같아! 뛰기만 하면 돼! 잠시만요, 뛰기만 하면 돼! 하나, 둘, 셋! 점수 걸려주세요! 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이거 먹고 해야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나 신고했어. 시작! 하나, 둘, 셋, 아, 넷, 아, 다섯, 이거 이렇게 재미를 안 해요. 다음 순서를 볼까요? 하나, 둘, 셋! 뭐야? 비대면 컴! 비대면 컴! 비대면 컴! 비대면 컴! 뭐죠? 비대면 컴? 비대면?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엔진 여러분들이랑 비대면으로 즐기는 카니발 같은 아 그런 거구나 아, 그래서 비대면 카니발이네 그럼 한번 이제 제시어를 들어볼까요? 10병 10 가격표 궁금하다 DGP 그럼 이건 어디 팀부터 먼저 고를 수 있죠? 4등을 한 팀부터 고를 수 있다는데 에? 에? 저희가 보고 일부러 진 거잖아요 어, 그치 알고 있었어야죠 우리가 했는데 와, 네. 다음 안 사요! 설마 이거 위아래가 뒤집혀서 계속 아, 이렇게 어? 아, 오 그런 건가? 아, 오, 오. 아. 이번 거 나 제대로 안 해 안 했죠 난 그러면 저희가 먼저 고를게요 저희가 먼저 고르겠습니다 네 뒤집히다 갑시다 뒤집히다 가자 네. Upside down 가격표 Price 오, 가격표 10병 10병 어, 10병 10병 옹롱하다 와 어, 옹롱해 어? 근데 이거 이거 막 콜라 10병이 있는데 막 이렇게 오, 오, 콜라 10병 이렇게 좋은데요? 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Let's go 와 긴장되네 뒤집히다 아주 뒤집히다 처음이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뒤집히다 군것질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이런 거 속이 뒤집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요 딴 평화로운 엔하이픈 아, 평화로운 엔하이픈이 어느 날 머리에서 부르네 근데 갑자기 세상을 뒤집었다
새로운 앨범 새로운 앨범으로 뒤집어 세상을 뒤집어 아 좋다 세상을 뒤집어 놨다 아, 뒤집힌다 엄청난 엄청난 NIP 엄청난 NIP네 그런데 갑자기 점점점 그런데 갑자기 저건 약간 이제 좀 당황스러운 그런데 그 컨셉을 가야 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쓰기 전에 미리 동화를 이어달라고 그 요청을 드렸잖아요 엔진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읽는 멘트를 이제 엔진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네. 오. 어떤 이야기 나올지 좀 궁금하잖아요 기대되니까 뒤집히다도 타이틀곡 드렁크 데이즈드가 뭔가 세상이 뒤집힌 지금 저희 이것처럼 감정을 표현한 거니까 근데 이걸 전혀 모르실 거 아니야 전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상한 뒤집힌 게 스포인지도 모르 기분 체크해도 세상이 뒤집혀 있잖아 아 맞네 아 그러네 하늘에서 고양이랑 토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 너가 고양이 잘못 먹고 내가 토끼 잘못 아~,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갑자기 정원이가 셀카를 올려줬어. 올려줘. 희망사항. 어, 저 괜찮은데? 전혀 소사가 없어. 엔진이 엔하이픈 앨범을 스트리밍하고 병이 싹 나왔다. 병이 싹 나왔다. 오, 좋은데? 이거 좋다. 이걸로 가자. 이걸로 이어볼까요? 이걸로 갈까요? 이거 우리가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어때? 그냥 세상에는 가격표로도 매길 수 없는 뭐 이런 게 역시 엔하이픈의 앨범은 짱이다 어? 가격표로는 매길 수 없다 오 그게 좋다 오, 그런 거 좋다 오.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엔하이픈의 가격을 앨범은 매길 수... 너무 아, 근데 좋아서 가격표가 들어가야 돼 가격표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좋다 막 이런 거 가격표에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 그럼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사랑으로만 살 수 있어요 이런 거 아 오직 사랑으로 살 수 있다. 사랑으로밖에 있다고요? 있다고요? 아니야. 안돼. 그래서 엔진이 말했다. 어 이렇게 하고 끝내자. 예. 가격표를 왜 했나요? 가격표 저희 두 번째 수록곡인 나포세일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 예, 세상에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이제 mainly 사랑. mainly. 엔하이픈의 앨범은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스토리 해봤습니다. 고맙네요. 사랑도 force.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뭐지? 어, 저 반면 있다. 열과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고요? 엔진은 열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사랑을 표시했는데 그러자 엔하이픈 이걸 본 후 오! 이거 열 손가락! 열! 열 손가락? 열 손가락을 본 후 열이 났다 이게 근데 난 진짜 이게 연결하기 더 쉬울 것 같긴 해 니키 이거 괜찮아? 네 오케이 이걸로 가자 노멀하다 오케이 엔하이픈이 너무 벅차올라서 막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약간 뭐 열이 보고. 올라오면서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몸이 뜨거워졌다 열이 났다 몸 몸이잖아 이 몸 몸이 뜨거워졌다 어떻게 했어요? 몹시 뜨거워졌다 더블 띠 그래서? 아, 냉찜질을 했다 찜 더블 즈 찌오 냉찜질을 했더니 오 온몸이 오들오들 차가워졌다.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다시 열을 내려고 무대를 준비했다.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오, 예. Good. 근데 이게 자리였는데? 잘 있지 않았어요? 잘한 것 같아요. 자리였어. 열병에 무슨 뜻이 나요? 아, 열병. 피버니까. 그쵸. 피버는 기분 테이크에 연결이 되는데 가사에 너 때문에 온몸이 타올라 제가 돼도 불꽃 피어나처럼 약간 사랑 때문에 내 몸이 뜨겁고 너무 열병이 시달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더 이상 엔하이픈은 인간계에서 무대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왜냐면 엔하이픈은 신이라서. 오, We are God. 감사합니다. 신인이긴 하지. 신인. 네, 그러나 열이 나지 않아서 곤란했다. 네, 다시 열을 내려면 엔진의 사랑이 필요했다. 네, 그래서 엔하이픈은 문제. 오,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거로 할까요? 네, 이걸로 할까요? 합시다. 네. 그럼 이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이 아, 이거야. 너무 편한데. 내가 봤을 땐 제이가 아주 마무리를 잘해줄 것 같아. 제이 형이 이런 거 잘하니까. 많이 기대하고 있어. 일단 스토리텔링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열을 내려면 엔진의 사랑이 필요했다. 그래서 엔하이픈은 몽롱해진 정신을 붙잡고 이렇게 잡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엔진과 엔하이픈의 사랑으로 그 밤을 채웠다. 그런 엔진 열기 약간
무대를 즐겼고 무대를 즐겨 사랑을 듬뿍 받은 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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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함께 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다. DN이라고 할래? 어, DN 괜찮다. 오! 그리고 그거! 하이픈! 오! 오, 좋다! 센스 있네. 오케이, 오케이.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이거 큰일 났다. 엄청난 엔하이픈의 새로운 앨범으로 인해 세상이 뒤집혔다. 그런데 갑자기 엔진이 엔하이픈의 앨범을 스트리밍하고 병이 싹 나았다. 병이 싹 나은 엔진은 복권을 사서 부자가 됐다. 역시 엔하이픈의 새 앨범이 짱이다. 그런데 어느 한 엔진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저도 하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가격표가 없습니다. 오직 심장의 열과 사랑으로만 살 수가 있다고요. 라고 했다. So, 엔진 said. 열과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고요? 엔진은 열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사랑을 표시했다. 그러자 엔하이픈이 그걸 본 후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몸이 뜨거워지면서 열이 났다. 그래서 냉찜질을 했더니 온몸이 오들오들 차가워졌다. 그래서 다시 열을 내려고 무대를 준비했다. 그러나 열이 나지 않아서 곤란했다. 다시 열을 내려면 엔진의 사랑이 필요했다. 그래서 엔하이픈은 몽롱해진 정신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무대를 즐겼고 엔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채 행복하고 오래오래 엔진과 함께했습니다. DN 하이픈. 막 시끄럽게 울린 알림음 고요하게 파란 세상이 all day long all day long 요동쳐 다시 요동쳐 다시 자극적인 가슴 주인공이 된 난 don't understand don't understand 뜨거워 불붙은 DMZ 겨워이던 유명세 잊어줘 조용하게 oh. 근데 이게 난 뭐야 말이든 말야 다양한 가만히 있어도 내게 질문이 여전 마치 끝이란 없어 보여 한쪽으로만 돌던 세상은 없어 별 한 장 뒤집혀 경계를 침범해왔지 어쩌면 됐니 I won't stop Mixed up 시작됐어 또 세상이 변한 간 뒤집혀서 갈까 이렇게 컴백부터 재미있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컴백 준비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일단 니키
그게 가장 컸지. 티가 이제 안무를 안무 팀장으로서 이제 딱히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를 약간 좀 리드해서 가르쳐줬던 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폴세일 막 이런 안무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안무가 왔어요. 그, 진짜 나폴세일 근데 왜 갑자기 수학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뭐 사칭연산으로 불가능하다 안무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녹음도 이번에 아 녹음 이거는 제가 꼭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 앨범에도 이제 인트로 아우트로가 나레이션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저도 했는데 이제 희진이 형도 녹음을 맞아요. 해가지고 사실 제이라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네, 인트로에도 저, 이제 맞아요. 희진이 형이 했습니다. 네, 진짜 제 대타로 이번에 희진이 형이 나왔죠. 인트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곡이 하나도 이제 안 좋은 게 없다. 네, 다 좋습니다. 다 좋다. 아, 퍼펙트 앨범. 네. 근데 여러분 네. 벌써 파트의 마지막 식순만이 남아있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벌써? Let's go! Let's go! 오케이. 딴딴 둘이 딴. 같이 일어나야 되네요. 자, 아 이렇게 앉아서 했어. 자, 뜨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 경품 추첨? 제가 첫 번째 경품을 추첨하겠습니다. 와. 첫 번째 경품은 뭔가요? 뭔가요? 나주세요. 뭐지? 둔둔둔둔둔둔. 어, 여기 있는 게 아니네. 단단단단단단단. 홍창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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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뽑아주세요. 뽑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갖고! 누가 아티스트의 사인에 과연 누구일 것인가? 이거 진짜 제일 갖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저요. 저요. 기승. 와! 나야! 알고보니까 까는데 보드데이건 들어있으면 우리 우리 우리가 아니야. 우리 앨범 같은데? 보드데이건. 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와 잠깐만. 보드데이건 들어있으면. 자 무게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야 좀 무거운데? 야 우리 앨범 무게가 비슷한데? 야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과연 열어볼게요. 이거 우리 앨범 아니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아? 우리 맞아? 우리 거야? 우리 앨범! 야, 글로벌 아티스트! 역시 우리는 글로벌 인기 아티스트야. 내가 눈치 안 보는 거야? 아, 이런 거 글로벌 인기 스타 아티스트한테 사인 CD 앨범 받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와, 저거 좀 부럽다. 아, 부럽다. 와, 와. 네, 그럼 당연품 나와주세요. 아닌가? 아니 아니. 함정 카드. 아니 설마. 들어가요.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땡땡 패드예요 진짜로? 오케이 바로 갑시다 추첨. 바로 뽑아주세요. Let's go. 멈춰주세요. 멈춰. 아 제발 제발 좀. 진짜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함정이야. 이 앨범을 보고 나서 못 믿겠어. 그게. 과연 뭐예요? 제이언이다. 이 멤버는 우리 팀에서 아주 귀여운 매력. 어 선우다. 그리고 어 아주 귀엽고 약간 털갈이를 자주 하고. 뭐 네. 털갈이요? 네 털갈이도 하고. 제이크네. 제이크 강아지잖아. 네. 가끔 이제 쓰다듬은 좀 좋아하기도 하고. 아 제이크 형이구나. 네 제이크. 와 잠깐 제이크 땡땡 패드 있는데. 아 근데 진짜인 게 중요해. 근데 진 아 진짜 가벼운. 아 진짜 가벼운. 안에 피자 안에 피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뜯어보세요 뜯어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 엔진에 사람이 들어있네. 하나 둘 셋. 잠수로 와! 오, 귀여운데? 와! 야, 그래도 이거는 나름 쓸모가 있네. 아, 쓸모가 안 돼. 아, 이건 안 돼.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 아이패드. 아, 아이패드. 아, 진짜 아이패드. 아, 아이패드. 와! 진짜 좋겠다. 오케이, 넥스트 원.
점점 다른 의미로 기대되네요. 다음 경품 앨범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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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상품권? 아무것도 못 믿겠어. 상품권. 상품권. 뭐야? 뭐야? 짧게 뭐 써져 있어요? 당첨자는 무반주로 어떻게 송을 소화해야 할지 수량이 가능한데요. 안돼. 저 상품권 괜찮을 것 같아요. 제발요. 제발요. 안돼. 제발 제이 형. 제이 형. 가자. 제이 형. 제발요. 일단 성이 보여요. 성. 아 성? 어 아닌가. 아 어 아닌가. 야 나잖아. 아 성도 두 명 있는 줄 알았어. 아 서구리. 어떻게 어떻게 아이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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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하니 잠만 말고 네 좋다고 좋다고 어떻게 송을 불러서 받은 엔진 사랑 상품권 이런 건가? 응? 이거 상품권인데. 오! 진짜야? 진짜. 아이 오! 진짜다. 오! 찐이야? 우와! 예! 저 상품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 경품 나와 주세요. 오! 오, 저거 뭐지? 소마! 아니야, 아니야, 믿으면 안 돼.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소가 넘어가지 마. 우와, 갖고 싶다.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제 누가 나왔죠? 이 세 명? 어, 아, 그렇네. 맞네, 이제. 힌트를 드릴까요? 네. I'm the one. 아, I'm the one! I'm the one이 왜 저예요? 정원이 왜 저예요? 정원입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제가 왜 암정원이에요? 암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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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가서 가세요. 과연? 자. 나단. 어, 완전. 너무 강해. 너무 강해. 저 내가 봤을 때 테트리스 게임기야, 저거. 이게 상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여태까지 즐기다 왔으니까. 오, 뭐야. 진짜네. 진짜다. 진짜다. 뭐야, 이거. 저 진짜 어렸을 때 하던 그거예요. 와, 저 은근 재밌는데? 와, 재밌겠다. 네, 아, 다음 경품 나와주세요. 이제 세 명 남았네? 나 생각보다 와, 뭐야. 아, 이거 진짜 뭐야? 저게 제일 안 좋아. 제일, 제일보다 양이 보통 어. 제일 큰 상자에 넣은 게 제일 안 좋아. 여러분, 목이에요. 우와, 근데 이거 진짜예요. 왜냐면 벌칙이 있어요. 아 맞아 벌칙이 있는 건 헐. 여행용 캐리어 어? 벌칙 당첨자는 네. NI 뿐 척 3종 세트를 보여줘요 수영 야 이거 제이다 아. 가자 제이다 가자 제이다 제발 형 그냥 받고 여행 가 나 캐리어 많아 나 캐리어 집에 3개 있어 야 3분의 1이야 3분의 1 제이 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자 당첨자는 제이 형 옆에 있는 서명 아! 자 이제 엔하이픈 이쁜 척 3종 세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 눈이 너무 커서 저는 오마이 볼게요. 30분 딜레이 될 텐데. 이쁜 척이야? 이쁘면 안 돼. 뭐야 그거는. 자, 시작. 착. 뭐야? 네? 안 보여요. 멋있어요 안 너무. 안 보이니까 이쁜 척이에요. 이쁜 척. 이쁜 척이야 척. 귀여워요. 아, 어 또. 귀여워요. 안 돼요. 멋있어요. 다 다른 느낌 세 개를 해주세요. 다른 느낌. 저희 한 30분 잡고 있으니까 아~ 다양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열어봐요. 한번 여기서 까볼. 오, 오 뭐야, 오 뭐야. 아, 이거 아,
술취야. 담요랑 샴푸랑 이제 여행 갈 때 필요한 린스가 슬리퍼. 이렇게 딱 여행 가면 되겠다. 하이. 네, 이제 그럼 다음 경품 나와주시죠. 참자는 무반주로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춤을 보여줘야 수련 가능. 춤이에요, 춤. 아, 이거는 니키가. 니키가 보여줘. 출연하면 니키지. 네. 어? 어, 근데 진짜. 어, 그거. 자, 아니 가. 아니 진짜. 이 정도 원래 이 정도 하지 않나? 아닙니다. 저는 못 믿어. 진짜. 끝이에요. 너무 니키. 어, 제이 형. 오. 제이 형. 제발. 아, 제이 형. 제이 형 맞다. 아, 축하드립니다. 니키. 아, 근데 이거 좀 춤을 기대하고 싶어. 프리댄스로 해주세요. 자, 렛츠고. 나포세. 귀여우면서도 섹시. 귀여우면서 섹시해야 돼. 3, 2, 1. 이대로 망해버릴 세상 기대 하나 없던 내게 새로운 고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준 너. 하나, 둘, 셋.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오 마이 갓. 아, 거짓말 진짜. 아우.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무슨 물티슈가 찍었는데? 이게 뭐야? 그거 뭐야? 이게 뭐야? 와, 전화기 맞네. 와, 뭐야? 야, 대박. 야, 이참에 통신사 가가지고 걔 통해. 나 셀카 찍어봐. 왜? 카메라 돼? 뭐야? 진짜네? 야, 근데 이거 프레임이 거의 10인데, 10. 미리 찍을 때 이거 실어보지 않아? 뿌옇게 나와, 나와? 오케이. 야, 에어드랍을 보내줘. 생긴 거는 약간 한우. 막 도시락 아니야, 한우 분. 제가 이거 진짜 기대해. 아, 진짜. 아, 제발 한우. 아, 대박이다. 아, 진짜 느낌 온다. 차가워? 형 진짜예요? 보라진가? 뭔가 라스트 정도는 진짜지 않을까? 한우면은 고기 파티 할 수 있는 건가? 아, 진짜. 언박싱, 언박싱. 오! 진짜예요? 에이, 거짓말이야! 연기야, 뭐야. 아, 연기야, 진짜. 뭐야. 세트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진짜면 저렇게 안 해. 아, 뭐야. 셋, 둘, 하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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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진짜네요? 와! 이 모든 영광은 저희 빌립샘 임직원 여러분들과 저희 PD님들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미쳤다! 와, 아, 이거 진짜 아니죠? 뭐야? 야, 마블 뭐야? 우와, 아이고, 우와, 진짜 대박. 오늘 파티 어땠어요, 다들? 와,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카니발처럼 파티를 한번 해봤는데 약간 저희의 앨범이 사실 되게 앞뒤가 없고 위아래가 없는 그런 장면을 뭔가 많이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런 컨셉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너무 좋았고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진짜 엔진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제 동화 엔진분들과 함께 하는 그 동화 릴레이 같은 그런 활동도 너무 재밌게 했고 저는 이제 뭐든지 즐기면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컴백을 엔진분들이랑 저희가 되게 뭔가 재밌게 즐기면서 이렇게 컴백쇼 한 것 같아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첫 컴백이잖아요. 그만큼 되게 의미 있는 날인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좀 뭔가 파티식으로 이렇게 한 게 많이 좀 색다르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엔진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희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진짜 이번 저희 앨범 이번 활동 정말 열심히 해봅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그러면은 잔 들고 드렁크데이즈 파이팅! 실제로 촬영해봤는데 뭔가 부분 아래서 이렇게 찍으니까 확실히 평소보다 더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거 같아요. 이렇게 찍으세요. 괜찮죠?
안무요? 안무. 어? 말 안 하고 해볼까? 기다려봐요. 말 안 하고 텔레파시 텔레파시. 오케이. 3, 2, 1. 오! 안 맞췄어요. 진짜 안 맞췄습니다. 송곳니. 네, 이게 송곳니를 표현한 거죠. 이거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만들기 힘드시거든요. 지금 따라해보세요. 근데 진짜 하나, 둘, 셋! 한 방에 하기 힘들어요. 저희도 아, 안 되죠. 할 때 연습 많이 했습니다. 한 방에 딱 하려고. 이거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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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의 러버. 네, 제이 형 여기 깜짝 출연해 주세요. 하트 모양 나오나요? 데뷔 쇼를 찍고 나서 처음으로 컴백 쇼를 찍었잖아요. 첫 번째 보다 더욱더 성장한 무대를 보여드리겠다는 마음가짐을 한 무대를 했었고요. 이제 앞으로의 엔하이픈 고독 카니발 활동은 이제 시작이니까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